돼지고기 양념을 할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. 네. 네, 마늘하고 샬롯은 거의 1:1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정말 돼지고기잖아. 돼지고기 넣기 전에 마지막이겠다. 여기에서 제 킥이 이제 들어갈 건데요. 네, 제가 잠깐 킥 하실 때 숨어 있을게요, 뒤에. 네. 여기서 저의 킥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셰프의 킥! 네, 제 킥은 레몬그레스입니다. 아, 그렇지. 그쪽 음식은. 레몬그레스가 뭐죠? 허브류 중에 이제 한 가지인데요. 동남아풍의 향을 돼지고기 완자해 줄 건데요. 레몬그라스를 넣어서 드시면 이게 꽤나 고기랑 잘 어울리더라고요. 이 잡내를 완벽하게 잡아주잖아요. 네. 레몬하고 향이 비슷해가지고 레몬그라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억세요. 네. 네. 나중에 뱉어야 돼, 못 먹어. 처음에 관상용으로 쓰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액을 추출해가지고 모기 방지하는 용으로도 썼어요. 레몬 방향제를 먹는 것 같은 그런. 네, 그래요. 그게 방충의 기능이 있어요. 네, 방향제를 먹는 모기가 안 온대요. 그러니까 이건 레몬그라스 들어갔잖아요. 네. 지금 드신 완전히 다른 캐릭터가 왔어요. 네. 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는 듯한 느낌.